서울 명동 성당.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에 있는 한국천주교 서울대 교구 주교자 성당. 1977년 11월 22일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1977년 11월 22일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종현성당, 명동천주교당이라고도 한다. 한국 가톨릭의 상징이며 총본선이다. 이 성당 건축물은 부지 14,421제곱미터, 건평 1,498제곱미터이다. 평면은 길쭉하여 길이 69미터, 너비 28미터, 지붕의 높이는 23미터, 종탑 높이는 45미터이며 지붕 재료는 동판으로 되어 있다. 라틴 십자형 삼랑식의 장중한 고딕형으로 되었고 내부에 있는 복자 제대와 복자 상보는 1925년 79위에 복자 15옥식대 설치되었으며 강대는 위돌 박신부의 고향에 있는 성당의 강대를 모방한 것이라고 한다. 원래 이 터에는 판서를 지낸 윤정현의 저택이 있던 곳으로 바깥에만 60여 칸이 되는 대형 주택을 처음에는 그대로 이용하다가 헐고 언덕을 깎아내려 대지를 만들었다. 1883년에 대지를 사들이고 1892년 8월 장초식을 거행하였으나 청일전쟁과 코스트 신부의 별세로 중단되었다가 위돌 박신부에 의해 1898년 5월 축성식이 거행, 완공되었다. 서울대교구 주교좌 성당이며 한국 최초의 본당이다.